내년부터 증권사나 카드사를 통해서도 해외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발표한 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내년 1분기부터는 증권사나 카드사를 통해서도 건당 3천 달러, 연간 3만 달러까지 해외 송금을 할수 있습니다. 증권사 위탁매매 계좌를 통한 환전도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위탁매매 계좌에 원화만 예치할 수 있고 해외 주식을 매입할 때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전 과정에서 환율이 변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탁매매 계좌에 있는 원화를 언제든지 외화로 환전해 예치해 놓을 수 있어 이 같은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은 초대형 IB의 외화 표시 어음 발행도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외화 자금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은 IB가 발행한 어음에 투자해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IB는 외화 자금 조달이 더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정부의 이번 개선안에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함께 정부의 외환제도 개선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